제가 이 레제르사의 플라스틱 리드를 사용한 거는 2013년부터 제가 사용을 했어요. 거의 출시되다시피 바로 사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때부터 이제 클라리넷, 소프라노, 뭐 아니면은 뭐 엘토 색소폰, 테너 색소폰까지 이렇게 다 시그니처 모델들을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클라리넷 리드 중에서 유러피언 시그니처라는 모델이 추가가 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클라리넷은 유러피언 시그니처 모델만 사용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바리톤 색소폰하고 베이스 클라는 한국에 출시를 하지 않아서 그것 빼놓고는 제가 다 사용을 해본 것 같아요. 클라리넷 시그니처 모델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해봤던 플라스틱 리드 중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레제르 유러피언 시그니처 모델이 가장 그 갈대 리드하고 흡사한 느낌과 소리를 들려줘서 지금껏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제르 리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은요, 레제르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인 클라리넷 연주자로는 베를린 필의 그 안드레아스 오텐잠머, 클라린 수석이죠. 그리고 빈필의 다니엘 오텐잠머, 그리고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리고 유튜브와 SNS에서 가장 잘 알려진 그 코라도 주프레디, 그리고 재즈 클라리넷 연주자 에디 다니엘 등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사용할 당시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많은 아티스트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연주자들이 사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제가 레제르 리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가 뭐냐면요, 뮤지컬 연주 현장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평균적으로 이제 다양한 색소폰, 그리고 클라리넷, 베이스 클라리넷까지 다양한 조합으로 3대 이상의 악기를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모든 악기의 리드를 고르고 컨트롤하는 일이 보통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니에요. 보통 뮤지컬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피트는 계절에 따라서 온도, 습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공연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건조한 경우들이 보통 많아요. 이때 연주하지 않는 악기, 즉 그러니까 제가 클라리넷을 불고 있을 때 불지 않는 뭐 엘토 색소폰, 뭐 소프라노 색소폰, 베이스 클라 이런 악기들의 리드의 습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리드가 한번 건조되었다가 수분이 생기게 되면 쭈글쭈글 되는 그런 현상들을 다들 경험을 하셨죠. 그래서 리드가 마르지 않도록 컨디션을 지키기 위해서 연주 중에 뭐 제가 잠깐 쉰다던가 이럴 때는 뭐 다른 악기의 마우스피스를 뭐 입에 물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중간중간 분무기로 리드에 막 물을 뿌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막 별의별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레제르 리드를 사용하면서 그런 부담감들이 굉장히 많이 줄게 되었어요. 처음 레제르 리드를 사용했을 때 함께 연주하는 사람들한테 블라인드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 스스로도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채질 못하더라고요. 아마도 우리나라 클라리넷 연주자 중에서는요, 레제르사의 플라스틱 리드를 저만큼 오래 사용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메인으로 사용했던 연주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레제르 유러피언 시그니처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이 까망피리가 장점과 단점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레제르 유러피언 시그니처 리드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온도 습도의 영향이 전혀 없이 리드 컨디션이 일정하다는 점이에요. 리드에 물을 적실 필요도 없고 리드가 쭈글쭈글 울지도 않고 그리고 수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매일 95% 이상 전날과 비슷한 컨디션인 것 같더라고요. 뭐 지극히 저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리드를 고를 필요 없이 언제 구매해서 써도 거의 비슷한 컨디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리드를 고르는 시간을 매우 절약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요, FDA에 의해 승인된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재질로 제작이 되어서 위생적이고 안전합니다. 이 레제르 리드는요, 물티슈 혹은 뭐 미온수, 중성세제로 세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당연히 좋겠죠. 네 번째는요, 여러 장의 리드를 돌려서 사용할 경우에 더 오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덕분에 저는 리드에 대한 지출이 많이 줄었는데요. 보통 갈대 리드 한 박스에
평균적으로 이제 골라낸 두 장의 리드를 이제 사용한다고 하면 뮤지컬 연주에서 아무리 길어도 이 두 장의 리드를 가지고 일주일 정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세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최소 12박스 정도는 소비가 되겠죠. 그런데 이 세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장 혹은 7장의 레제르 리드로 이제 연주가 가능하다 보니까요. 당연히 금전적인 절약이 되더라고요. 레제르 한 장만 사용했을 때는 약 한 열흘 정도 사용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정한 리드 컨디션으로 이 레제르 리드에 적응 후에는 스킥이 확실히 덜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무의 나이테를 보시면 이제 똑같이 생긴 것이 없듯이 리드도 나무 결이 똑같이 생긴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리넷 연주를 할 때 리드의 강도나 유연함을 미리 체감을 통해서 파악하고 연주를 하게 되는 습관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말랐다가 다시 수분이 만나면 리드가 울어서 적응하는데 순간적인 시간이 걸리지만 레제르는 그런 단점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컨트롤도 쉽게 적응이 되고요. 여섯 번째는요. 갈대 리드에 비해서 내구성이 강합니다. 실제로 제가 뮤지컬 현장에서 동료가 제 악기를 슬쩍 치우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대 리드였다면 부러졌을 만한 충격이 레제르 리드에 가해졌는데 찢어지거나 이제 부러지지가 않고 뭐 주름이 갈 정도로 접히긴 했는데 손으로 살짝 펴서 연주하니까 평소와 다름없이 소리가 나더라고요. 일곱 번째 장점은 배음이 무척이나 풍성합니다. 갈대 리드는 배음이 나오는 리드도 있고 나오지 않는 리드도 있고 개별 편차가 심하지만 레제르는 거의 평균적으로 풍성하게 소리가 나옵니다. 배음이 나오지 않는 리드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제품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단점을 꼽아봤습니다. 단점 첫 번째는요. 레제르 유러피언 시그니처 리드 한 장 가격이 갈대 리드 한 박스 가격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리드를 깨무는 힘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클라리넷 주법에서 깨무는 힘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 레제르 리드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단점은 클라리넷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의 경우에는 이 미끌거리는 재질의 특성 때문에요. 아랫입술이 고정되지 않고 이렇게 미끌거려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점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이 레제르 유러피언 시그니처 모델을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생각하셔야 되는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끔 복불복으로 체감에 반 호수 정도 두꺼운 리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보통 6장에서 8장 정도를 한꺼번에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장 정도가 체감이 두꺼울 때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보통 연습용으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배음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소리가 거칠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클라리넷 배음이란 것이 내 귀에서만 까끌거리고 그 거친 플라스틱 부딪히는 소리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듣는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거든요. 개인의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외에서는 배음이 많은 소리를 좋은 소리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요. 비단 클라리넷뿐만이 아니라 성악이나 현악기에서도 배음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유의사항은 하나를 사용하는 것보다 두 개, 세 개를 돌려서 사용하는 게 훨씬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제르에서는 1시간 사용 후 바꿔서 사용하기를 권장하고요. 휴지 기간을 두어서 사용을 하면 리드가 원래의 상태와 탄성으로 복구가 된다고 해요. 뮤지컬 연주할 때의 경험을 비춰보면 한 장만 사용할 경우 열흘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했지만 돌려서 사용할 경우에 그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이 레제르 리드를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거 리드 한 장이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던졌는데요. 일단 정답은 NO입니다. 레제르 리드도 수명은 있습니다. 저의 경우 6장의 리드를 매일 3시간 이상 연주하는 조건으로 석 달 이상 사용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7년의 세월을 사용해 본 결과 연주하는 사람이 느끼지 못할 만큼 조금씩 리드가 얇아지고 변형이 와요. 피스의 오프닝 정도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조금씩 다른 듯 합니다. 아무래도 오프닝이 큰 피스는 그 리드가 피스와 왔다 갔다 이렇게 떨림으로 인해서 폭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드에 스트레스가 더 많이 가겠죠.
저의 경우 연주용으로 이제 명을 다한 레제르 리드 같은 경우에는요, 연습용이나 아니면은 레슨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레제르 리드의 수명이 다했다는 기준을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리드의 변형이 오면서 리드와 마우스피스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있는 거, 그걸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작게 불었을 때 흔히 이야기하는 침 끓는 소리가 클라리넷 소리를 더 넘어서 크게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바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리드의 탄성이 줄어들면서 큰 소리가 잘 나지 않는 상태, 요 상태를 저는 수명이 다한 상태라고 판단을 합니다. 유효기간은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린 거라 참고로만 하시고요. 아마추어의 경우 더 오래 쓸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리드를 선택하는 기준이란 강의에서 제가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요. 정말 잘 고른 갈대 리드가 레제르 리드보다 더 좋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레제르 리드하고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아요. 리드를 고르는 시간이 아깝고, 한번 리드를 구매하고 오랫동안 사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은 리드예요. 여러분도 레제르 유로피언 시그니처 한번 사용해 보세요.